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feeling like I should go out on a run. Don't know where, I don't care. Put my headphones on and played my favorite song and drifted off to a different space.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성수동 셀럽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바이브를 내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씨눈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요즘 성수동 되게 힙해졌더라고요. 예쁜 패션 브랜드들도 거기 많이 있고 제가 대중교통 타고 가면 1시간 반은 좋긴 없는 그 핫플레이스. 되게 요즘 느낌으로 맑고 깨끗한 음영 메이크업인데 뭔가 촉촉해 보이고 투명해 보이고 지저분하지 않는 그런 힙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베이스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다 신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핫한 신상들로 제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거는 이자녹스의 쿠션이에요. 이거 새로 나왔죠? 뷰티 유튜버 인씨님이 이자녹스와 같이 개발한 그 쿠션인데 이것도 신상 중 하나죠. 근데 이게 진짜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한 두 번 정도 써봤는데 어우 역시 베이스에 진심인 분이 만들어서 그런지 아주 그냥 촉촉촉촉 달라붙어요. 보이세요? 진짜 바를 때 하나도 건조함 없는데 들뜨는 거 없는데 이렇게 촉촉하고 화장이 잘 먹는 느낌의 쿠션입니다. 이 카메라가 유난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거야? 아니면 내 얼굴이 이상한 거야? 하도 집에 누워있어서 집 형광등에 탔나봐요, 얼굴이. 그럴 수가 있나? 베이스 발랐는데 보이시죠? 요 매끈한 느낌? 이거 진짜 화잘먹 쿠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컨실러는 3C 컨실러 사용할게요. 무슨 색이니? 라이트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근데 요즘 좀 트렌드가 예전처럼 음영을 가을이라고 해서 진짜 막 호피무늬가 생각나는 강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잘 안 하잖아요. 뮤트 계열 많이 쓰기도 하고 예전보단 아이 메이크업이 좀 많이 편안해진 느낌?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속상하네요. 저는 화려한 메이크업 좋아하거든요. 보통 은은하게 화장하시는 분들이 트렌드한 화장에 관심 없이 본인이 쓰던 제품 계속 쓰고 이러잖아요. 은은하게 화장하는 은은이 미우들이 승자야. 여러분 제가 이제 커버 꿀팁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인데 제가 정말 잘 쓰는 컨실러죠? 요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항상 요런 팁 부분에 묻어나와서 굳어있는 컨실러들이 있어요. 요런 거를 사용해서 이미 착색해가지고 부동산 마냥 내가 허락해주지도 않았는데 지네가 자리 잡고 있는 요런 흉터들 있죠? 여드름 흉터들 요런 애들 가리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진짜 잘 가려져요. 그리고 파우더는 요 아멜리 파우더를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제가 손에 달고 살아서 이렇게 지저분해진 아주 불쌍한 제 파우더고요. 속광 연출하고 투명하게 파우더질 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가을 겨울에 쓰기 좋겠네요. 두드리는데도 광이 살죠? 파우더가 진짜 그게 장점.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완전 추천하는 블러셔 조합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신상이에요. 요거는 삐아의 레디투웨어 다우니 피그. 이번 완전 신상 무화과빛 블러셔고요. 그리고 얘는 3CE에서 토일렛 페이퍼랑 같이 콜라보해서 내놓은 블러셔 중 하나거든요. 렛미스테이라고 얘는 완전히 베이지의 로즈 한 스푼 뿌려넣은 그런 색감의 뉴트럴한 로즈 블러셔예요. 요 두 개 조합이 오늘 완전 그 성수 갬성 로즈 무화과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삐아에 요 크림 치크를 제 볼에 올려볼게요. 무화과 색상이라고는 하는데 되게 맑은 로즈 코랄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 뭐야? 삐아한테 전화해 빨리. 칭찬한다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살짝 코 위로 올라가서 광대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으로 바릅니다. 이제 두 번째 심장폭격 블러셔 하나 더 나갈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렛미스테이고 브러쉬예요, 여러분. 이거는 골고루 묻혀주셔야 돼요. 이런 바로 타입의 색조 제품들은 항상 브러쉬를 사용할 때 골고루 묻혀줘야지 뭉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털어내기. 방금 올린 피그다이브를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레이어링하면서 덮어주세요. 그때 주의할 점은 너무 코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오게 하지 않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쉐딩을 할게요. 아니 제가 저때 친구랑 술 먹다가 제 브러쉬에서 쓰근내가 나가지고 제가 장난친다고 내 브러쉬를 이렇게 들고 꾸며줘야겠다면서 향수를 뒤따 뿌렸어요. 이게 근데 벌써 한 2, 3주가 지났는데도 향수 냄새가 안 빠져. 너무 향기롭네요.
술 먹고 그런 짓을 한 번씩 더 해줘야겠어요. 분명 어떤 미우 댓글에다가 이러겠지? 그냥 언니 좀 브러쉬를 빨아요. 나도 알아요. 빨아야 된다는 걸 안다고. 턱 쉐딩 할게요. 요즘 제가 쉐딩 방법을 좀 바꿨어요. 원래 그냥 이중턱을 제대로 만약 조져놨다면 요즘은 좀 조질 게 많더라고요. 여기 이중턱뿐만이 아니라 귀 밑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라인까지 살짝 조지거든요. 나 울쎄라 할 시간이 왔어. 나 진짜 또 피부과 달려가지고 울쎄라로 얼굴 또 다리미질 해야 돼. 살짝 처진 요 라인을 쉐딩으로 이렇게 좀 잡는 거죠.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오바스러워?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바마트의 요 라이너 브러쉬로 쉐딩 컬러를 잡아서 애교살 한번 경계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부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맑은 음영을 할 거라 밝은 느낌의 애교살 메이크업을 못해요. 쉐딩으로 음영을 살짝 이렇게 잡고 저는 요 애교살이 있어야 눈이 커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두 번째 메인템입니다. 무지개 멘션 무화르 팔레트 올웨이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팔레트예요. 보이시면 딱 봐도 아주 그냥 데일리한 컬러들로만 보여있죠.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무지개 멘션이 요즘 핫한 신상 루키 브랜드잖아요. 요 팔레트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인스타에서 눈에 띌 때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 직접 내돈내산해서 사봤고요. 오늘 요걸 써볼게요. 먼저 요 컬러랑 요 반짝이는 펄이 자글자글 들어있는 요 컬러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에 올려줍니다. 이 팔레트가 요즘 유행하는 맑고 투명한 느낌의 그런 힙한 무드 메이크업 해주기 딱 좋아요. 그냥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 언더에는 이 컬러만 사용을 할게요. 제가 연말에 지금 제이미 박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우리 미우들한테 제가 2021년에서 22년까지 잘 썼던 제품들 위주로 골라가지고 완전 선물 박스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 굉장히 싼 값에 가져갈 수 있게 거의 막 박스 포장값? 정말 탄탄한 구성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2021년 2년 상반기까지에는 요 무지개 멘션 팔레트를 안 썼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무지개 멘션 팔레트를 얘로 처음 접하긴 하거든요. 이거 3호 올웨이즈. 근데 얘가 너무 이뻐요. 이 팔레트가 너무 이뻐서 후회스럽다니까. 왜 무지개 멘션을 몰랐을까. 보이시죠? 아주 맑게 음영이 잡혀요. 그리고 뿔그스름한 컬러 있단 말이에요. 컬러에도 펄이 이렇게 자글자글 있어요. 근데 이 컬러를 사용해서 살짝 붉은 느낌을 줄 거거든요. 눈가 뒤쪽이랑 쪽 중앙까지 오고 삼각존에도 살짝.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역을 너무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땅땅한 브러쉬로 요번엔 요 코코아 밀크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요건 진짜 방금 보셨죠? 요거 진짜 옅게 발생되는 브라운 색상이라서 진하지 않거든요? 좁게 바르고 언더 속눈썹 라인 가깝게 쪽을 쓸어줄게요. 가상 눈웃음 지으세요, 여러분. 브러쉬를 여기 눈주름 생기는 요 부분에 딱 찝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짝 내려주세요. 진짜 각도를 내려서 슥슥슥슥 그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음영 이거 이런 거 넣을 때 오늘은 특히나 양 조절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손등을 그냥 내 몸의 신체 일부분의 걸레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여기다 닦고 여기다 닦아도 좋으니까 최대한 브러쉬에 양을 많이 덜어내서 음영을 차곡차곡 쌓아올린다는 느낌으로 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쉬머한 컬러가 있어요. 쉬머 섀도우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이는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쉬머한 섀도우거든요. 눈 앞머리서부터 애교살 전체에 한번 쓱 발라줄게요. 얘가 살짝 샴페인빛 자글자글 자글자글 자개펄이거든요. 절대 진해지지 않는 펄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딥한 브라운 컬러 있죠? 제일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주세요. 속눈썹 사이사이 긁어가면서 음영을 제일 얇게 영역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서 아이라인 그려주듯이 그립니다. 저는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 제가 아마도 속눈썹을 안 붙였으면 아이라이너는 안 그리고 했을 거예요. 속눈썹을 붙이실 분은 요 아이라이너 같이 그려주시고 그리고 안 붙이실 분은 안 그려주셔도 돼요. 근데 완전 얇게 얇게 그릴게요. 진짜 점막만 살짝 한번 쓱 SSG 쓱 스쳐 지나가주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제 속눈썹을 바로 붙일 건데 저는 깜빡 속눈썹 사용하는 거 아시죠? 이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할 땐 항상 깜빡 속눈썹을 낱개로 돼 있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눈을 정말 키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낱개 속눈썹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라이너나 음영으로 키우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아이라이너로 눈을 키우려면 옛날에 유행했던 우리 결혼했어요에 나오셨던 가인님 시절 한창 물고기 아이라이너로 굉장히 그 화장법으로 유명해지고 눈보다 더 큰 아이라이너로 눈을 키우는 느낌? 아이라이너를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색종이에 색칠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리는 아이라이너거든요. 근데 아이라이너로 사실 눈을 키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보통 우리 화알몬 여러분들이 아이라이너로 눈을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오바스럽게 그리다 보면 무서워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라이너로 눈을 키운다기보다는 길게 선명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눈이 확 달라졌죠, 느낌이. 확실히 탁 터진다니까요, 위아래로.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국밥값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요 조그만 거 하나에 8,000원이야. 근데 화장 처음 시작하거나 이게 익숙치 않은 미우들은 이거 나 따라서 사면 아 진짜 장담컨대 이거 한 박스 버릴걸요? 그 아무래도 낱개 속눈썹이 좀 연습이 필요한 메이크업 스킬이다 보니까 한 번에 예쁘게 붙이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통속눈썹도 붙여본 경험이 없는 미우들이라면 이거 100% 버려버릴 거란 말이야. 그냥 땅바닥에 버리듯이. 근데 이게 8,000원이라는 게 난 너무 속상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게 어떻게 8,000원씩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이 너무 어려운 이 깜빡 속눈썹 이 느낌과 샤이나 느낌이 좀 나는 선명한 이 톡톡 래쉬 있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시 래쉬 이 느낌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만들고 싶어요. 얘네 저도 이렇게 잘 섞어서 쓰거든요. 진짜 이쁘게 연출이 되는데 아 말해 뭐해.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말 한번 뱉으면 드림스 컴 트루라고 이뤄질지도 몰라. 이렇게 말해놓고 한 20년 후에 만들지도 몰라요. 존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우들. 자, 이렇게 다 속눈썹까지 붙였고요. 마지막으로 약 울먹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건 롬앤의 한올 쉐이드 라이너 코티드 로지라는 컬러입니다. 상스한 컬러고 이 롬앤이 이 아이라이너의 유일한 단점이 있어. 좀 많이 잘 부러지거든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손에 힘을 평소 쓰는 것보다 3분의 1만큼만 써서 슥슥슥 그어주고 브로우 브러쉬 있죠?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줍니다. 좀 더 밑이 트여졌죠, 눈. 근데 이게 픽싱이 되기 전에 이렇게 문질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바른 다음에 누가 엄마가 부르거나 아빠가 불러서 까먹고 어?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고마워 엄마 이러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이미 고정돼 있어서 잘 풀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선을 그어놨으면 브러쉬로 다섯 번만 움직이고 할 거 하세요. 그만큼 빨리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서요 이 노베브 아이라이너로 엄청 엄청 얇고 샤프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얇게 그려서 살짝 슉 올려주세요 위로. 근데 음영을 우리가 진하고 이렇게 각도 자체를 눈 음영을 막 올려서 잡은 게 아니라 라인을 위로 올려줘도 그렇게 싸나운 느낌이 안 들 겁니다. 올려서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이 컬러랑 뿔그리 컬러랑 제일 진한 컬러 섞어서 아주 얇은 브러쉬로 아이라인 바로 밑에 있죠. 여기 밑에를 터치해서 음영을 살살살 끌어내려주세요. 이어준 선이 티가 나지 않게 펴바르면서 슉슉슉슉슉 끌어내려주세요. 그리고 눈 화장 정말 마지막으로 자개자개자개 펄 왕펄 두 개 섞어서 눈 밑에 애교살에 쓱쓱 올려주고 마지막 마스카라는 제가 좋아하는 플럼 색깔 마스카라 있죠 이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빈티지 플럼 쿨톤, 웜톤 그냥 다 사도 되는데 사실 쿨톤은 그냥 무조건 사야 되고 웜톤은 내가 좀 울먹울먹 여리여리 느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마스카라예요. 저 이거 제가 제이미 박스에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짜잔 눈 화장도 끝났습니다. 립은 방금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으로 도착한 립을 사용할 건데 미바이 바닐라의 글로벨 틴트거든요. 뷰티 유튜버 소봉님이 바닐라코랑 같이 세상에 내놓으신 틴트인데 왜 그렇게 후기가 좋아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꿀조합이라고 소문난 컬러가 오늘 제 메이크업 무드에 맞아서 요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요거 하나는 누디니어 컬러고 하나는 로지 쉘 컬러예요. 일단 하트 퍼센트 틴트를 입술 외곽에 사용을 하고 저 두 가지 컬러 사용해볼게요. FW 신상 로즈 베이지 컬러고요. 누디니어 컬러로 베이스를 잡을게요. 누디니어 컬러 사용을 했고 잠시만요 저 현기증 오거든요. 119 불러주세요. So pretty, pretty, pretty. 이거는 로즈 쉘 컬러. 이거 안쪽에 바를게요.
기절. 오늘 요 3박자 아이메이크업이랑 요 블러셔랑 요 립 조합이 메이크업계 멘사 회원 느낌이었어. 완전 잘했다. 또 아시죠? 저 립 제품 마음에 들면 화보 찍는 거. 립스 화보 타임. 립 진짜 예쁘다. 자, 이제 하이라이터는 새로 나온 컬러그램의 영롱 하이라이터, 밀크 영롱 하이라이터고 얘는 1호예요. 미우들 저도 많이 썼던 뷰튜버 제이유의 글린트 하이라이터 있죠? 그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약간 부들부들하니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요 필리밀리 브러쉬 요걸로 해주시면은 예쁘게 나오거든요. 촉촉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왜냐고요?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에스쁘아의 딥브로 밸런스 펜슬 맞나? 팔레트 떨어뜨렸어, 잠시만. 여기 나갔어요, 지금 이거 펄. 또 내 자신 싫어지는 시간 왔어, 잠시만. 저 환승연애 보시는 미우들 있나요, 환승연애? 저 환승연애 가몰입러 중 하나인데 환승연애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연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출연진분의 나연님이란 분이 약간 덜렁이에요, 그분도 보니까. 덤벙인데 되게 공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남자친구랑 많이 싸웠다 이런 얘기, 이런 게 보이니까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좀 덤벙대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살짝 소 타이어드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나도 너무 내 자신도 민망하고 머쓱하고 내 자신이 싫고 눈치가 너무 보여. 근데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나는 정말 그 매사에 정말 조심하고 그런 덤벙이가 아닌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메이크업은 뭔지 아까 다 설명했죠? 또 말하기가 약간 베스킨라빈스에서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하는 것만큼 민망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뉴트럴한 로즈 무화과 컬러를 사용을 해서 예전 유행했던 그런 뽀용뽀용 상큼상큼 가집상보다는 더 성숙하고 차분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맑게 표현되는 그런 가집상 느낌. 요즘 가집상? 그리고 음영 메이크업도 굉장히 맑게 표현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여기저기 다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좀 요즘 감성에 맞게 눈을 사방으로 틀어봤습니다. 또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웰컴이니까 댓글이나 DM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feeling like I should go out on a run. Don't know where, I don't care. Put my headphones on and played my favorite song and drifted off to a different space.